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춘난 취미를 시작한 지가, 제가 꽤 몇십 년된것 같은데, 춘난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한 4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께 지금 만 명, 구독자 만 명이 넘어가가지고, 아주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 저는 순수한 그런 그 취미 생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크게 욕심내지 않고 제가 또 생활의 어떤 그 취미 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또 휴일을 이용해서 또 산에 가서 또 멋진 난이라든지 재밌는 영상 또 그리고 또 가끔 받아보면 무늬 정도 또 예쁜 것들이 있고. 또 석부작도 가끔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은 이렇게 취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목표는 계속 10만 명, 20만 명을 목표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 분들께 어떤 양질의 어떤 그 영상을 공급하는 것이 또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또 재밌는 또 행복한 시간을 우리 저희 사랑나품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사랑나품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또 하늘이 상당히 맑고 좋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꼭 가을 하늘처럼 새파랗죠. 주로 수목들은 소나무 굵은 걸로 형성이 됐는데 지금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또뭐 하나 보여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시로가 하나 보이죠. 시로죠. 보시면 뒤를 한번 봐볼까요? 뒤쪽에도 이렇게 시로가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이죠? 여기 보시면 이 녀석들이 지금 요 전진 쪽이거든요. 전진 쪽두 쪽이 나왔는데 두 쪽에는 다른 호우들이 이렇게 보이진 않, 현재까지는 보이진 않는데, 야, 아쉽네요. 그죠? 여기서 발전이 시로에서 되려면, 이 녀석들이 지금 전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들이 좀 뭔가 좀 예쁜 무늬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안 보인 거 보니까, 깜짝 호우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근데 지금 다른 입장도 한번 보면은, 살짝 호우라고 볼 수는 없는데, 기미가, 시로 기미가 좀 보이긴 하는데, 현재는 이렇게 한 입만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잘 보여요. 멀리서 보면은 시로라 하더라도. 그죠? 야,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보니까 또 오늘 뭔가 조짐이 좀 이상합니다. 옆에 있는 녀석인데, 이 녀석도 실로라서 가지고 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좀 다른 데도 호가 좀 들어있으면 가서 한번 비양을 해보면 좋을 건데 다른 입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작은 작은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없어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깜짝 호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무늬가 거의 소멸돼 가지고 안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도 다 그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종류가 아닌지 발전하는 쪽을 봐야 되는데 발전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깜짝 후 같아요. 아 그래도 일단은 시작이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또요 위쪽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요 위에 보니까요, 신우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저리 이렇게 한번 돌아서 신우대 밑으로 한번 돌아서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신우대 밭을 피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요 신우대에서 이렇게 또 산반이 보이네요. 아, 이런 귀한데 요 대나무 산반 보기가요. 지금 다 먹었거든요. 산반이 하나씩, 한 잎장에 하나씩. 특이하게. 이것도 산반이죠. 또 이것도 한 입에 산반으로 먹었어요. 잘 먹었죠. 이야, 이쁘다. 특이하게 한 잎장씩 이렇게 먹었네요. 또 윗잎장은 안 먹었는데. 이것도 또 신화가 나오면 또 어떻게 나올지. 오늘은. 왜한 잎장씩만 이러죠? 이것도 살짝 들어가긴 하네요. 오늘은 전부 다한 입장씩만. 또이 녀석은 또 아니고. 야, 이것도 원래 귀했나? 약간 조금씩은 약간씩 끼가 있구만요, 보니까요. 야, 또 오늘 또 특이하게. 지금 신우대 밭인데. 신우대에서 지금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지고, 야, 예쁘죠? 아주 예쁩니다. 자, 또 여기서 오래 한번 또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우대 밭이 예상외로 넓어가지고 상단이 지금 피해 가가지고 한번 저쪽 위로 한번 올라가 봐야겠어요. 그때 가서 또 뵙겠습니다. 야, 서 같은데. 야, 다 서가 예쁘다. 그죠? 상당히 예쁘네. 옆복도 괜찮고, 키도 괜찮고, 그죠? 야, 다 예쁘다. 뭐가 틀었나? 뭐가 들어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녀석은 아니고. 상당히 이쁘죠? 기부 쪽으로 또 보면요. 기부 쪽도 상당히 맞고. 좋다. 그런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키도 상당히 크고. 좋습니다.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또 짐승이 이렇게 났는데, 뜯어먹은 채 좋게 된것 같은데,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네. 그죠? 본인처럼.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저 북눈이야. 봐볼까요? 밑에 또 뜯어먹어 버려가지고. 아, 요즘은 짐승들이 이렇게 뜯어먹어가지고 공간할 수가 없어요. 뭔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그죠? 약간
약간씩 지금 사범위치에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위치가 성한 게 없어가지고. 요걸로 봐서는 약간 발색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위에 끄트머리가 하나도 없었다. 선왕이. 근데 보면 살짝 걸리는 것이 사범윤 같이. 아이, 헷갈려. 참. 달랑 이거 한입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애반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뭐가 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가쪽으로 지금 이렇게요. 들어가 있죠. 양쪽으로요. 뭐가 지금 들어있어요. 이거 한 입이 지금 있는데, 뭐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근데, 성한 입이 한 입뿐이 아니어가지고. 참. 여기 보시면 들어있죠, 뭐가 이.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가쪽으로도. 아, 들어있죠. 양쪽으로 지금요. 간봉눈식으로 들어있는데, 이것이 후발생일 수도 있고, 예, 지금 들어가 있죠요.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진짜. 요즘 잘 봐야지. 토끼 녀석이 뜯어먹었는지.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들어가 있죠. 요,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다. 간봉눈 같아요. 간봉눈. 가운데는 약간의 시루처럼 들어가 있고. 야이고. 힘듭니다. 힘들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